중학교 2학년 1학기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 학생이 써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항상 써오면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까. 그렇죠? 네, 대자 동화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3x 플러스 a라는 거 하고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체하고 전개식을 하려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그치? 또두 번째 것도 이렇게 곱해줘야지, 그지? 전개식에서 x의 계수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x의 계수, 상수항은 8입니다. 자, 상수항은 x가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a하고 마이너스 4 곱해야 상수항 되겠네요. 맞죠? x가 하나도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x 붙죠? 이것도 x 붙죠? 요거랑 붙은 거 무조건 x 붙죠? 요거랑 붙으면 이것도 x 붙고, x 붙으니까 x 안 붙는 거는 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가 8이 되네요. 오, 가뿐하게 이거는 읽자마자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x의 계수라고 했으면 x의 계수는 두 번. 3x하고 여기 x 있으니까 이건 1승 있으니까 무조건 요거랑 해야 되네. 그러면 3x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4가 x 하나 남고 계수. 또한 거는 요거하고 요 x 붙은 거 그지? abx 요게 x 한 개짜리잖아. 왜 없는 거는 한 개짜리 붙여야 하나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개짜리만 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그러면 3x하고 마이너스 4니까 12x지?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여기는 abx지? abx. 이렇게 두개 계산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4래. 요두 개를 계산해서. 그런데 그럼 a를 알아야 돼. 아, a 여기 있네. 8이 나오면 a는 마이너스 2네. 그지? 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그지? 오, 마이너스 12하고 더하기, 이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b가 합쳐갖고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지? 그럼 8이 되지? 어?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곱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4네. 그치? 근데 여기는 ab를 두 개로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8.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거. 그렇게 했나요? 보니까 주어진 식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전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3승, 2승, 1승, 여기 x의 0승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네. 이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ax 제곱, 3bx 제곱 이렇게 나오고 abx 나오고 마이너스 12x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걸 쭈루룩 정리를 한 거네. 내림차순으로. 그런 다음에 x의 계수, 요거의 계수, 상수항 이두 개를 뽑아다가 그지? 요 숫자랑 맞춰가지고 계산을 정석으로 이렇게 했네. 그지?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저 이렇게 있을 때요 x가 이거 있고 y가 있고 1대 조건 항상 이렇게 끊어줘야지. 8x 플러스 5y 마이너스 4를 이게 뭐냐? 5y 마이너스 4 이렇게 묶어줬나? AB에 관한 식으로 해라 이렇게 됐어. 그치? 아, 이게 5y가 아니라 15y구나. 왜? 여기 밑에 보니까 15y, 15-4.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두개 도하라고 했지? 그러면 전부 도하는데 x가 여기 정해져 있지? 그러면 x를 어디다 넣어? 요 x에다가 y를 어디다 넣어?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이 2, 4, 8. 그치? 그 다음에, 그지? 그래서 요거는 4, 5, 20. 이거 나왔네? 4, 3, 마이너스 12b. 됐지? 그 다음에 이건 15. 15는 어디 있냐? 15하고. 이걸 곱하기냐? 아, 더하기. 15y. 이게 이만큼이네, 이만큼. 그지? 그러니까 요거랑 약분해야지. 이거랑 전체랑. 3, 1은 3. 3, 5, 15. 그지? 다섯 배야라는 거네. 5a 다섯 배라는 거네. 20b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쭈루룩 계산하니까 이렇게 ab만 남아. ab에 관한 식으로 그럼 왜 ab만 남겨라 이런 뜻이야. ab에 관한 식으로 뭐라고? ab만 남겨라. 오케이? xy에 관한 식으로 xy만 남겨라. 알겠지? 그러면 다 됐지 이거? 두 번째 이거. 3번은 뭐다냐?
2x-y는 x 플러스 3y일 때 이걸 새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아, 분모가 나오면 무조건 통분인데, 이거부터 계산해도 되겠네. 그지? 그러면 x는 이쪽으로 넘어가?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니까 x만 남아? 너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4y가 돼? 그러면 x 대신 4y 되네? 맞아? 그럼 여기다가 4y 넣으면 되겠네? 아, 그럼 이건 5y 되네? 맞아? 5y고, x 대신에 이거는 4y네? 4y. yy는 약분 되니까 5분의 4 되네, 이거는. 맞아? 그래서 5분의 4. 여기다가 y 대신에 뭐라고? 4y? 그러면 이게 뭐가 돼? x 대신에 뭐 쓰라고? 4y 써야지. 4y 빼기 y가 되니까 3y 되네. 이거 3y. 3y분의 y가 되면 yy 약분 되니까, 그지? 3분의 1이 되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5분의 4 더하기, 분수의 더하기 빼기는 무조건 통분을 해야 돼, 통분. 통분을 하려면 여기다가 3 곱하고, 여기다가 3 곱하고, 여기다 5 곱하고, 위에도 5. 그래야 1 곱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15, 15는 똑같으니까 위에만 빼줘야지. 4, 3, 12에서 5 빼니까 15분의 4, 3 뭐야? 12 빼기 5는? 6 아니 7? 7 그래서 15분의 7. 끝? 됐어요? 오늘 좀 쉬운 거 써놨네. 또 해봐야지. 오른쪽 그림, 오른쪽엔 그림이 있겠지. 왼쪽에 그림이기도 하지만, 직사각형, 아, 직각인데 사각형.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S라고, 넓이를 항상 S라고 그래, 거의. 그지? 에? 그랬을 때 가로, 세로, AB, AB, S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되는데, 아, 이 빗분 친거 내면, 요 전체 있지? 이런 식으로 되면 항상 이렇게 여기다 써줘, 이렇게. 이게 EB니까, 이게 B니까, 여기는 뭐야? B. 맞아? 그러면 이건 4A니까, 이거는 뭐야? 여긴 EB잖아. 4A 이거. 4A에서 EB를 빼면 요만큼 남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4A 빼기 EB.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EB하고 4A 곱하면 몇이요? 이거 직각이지?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돼. 가로 곱하기 세로. 그지? 그럼 8AB. 8AB가 뭐야? 전체 넓이지? 맞아? 이 전체 넓이에서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면 되는 거야. 넓었어? 그럼 이거는 뭐야? EB하고 B니까 EB 제거? 그럼 EB 제곱 어디 있어? 8AB에다가 EB 제곱인데 2 나눠야지. 삼각형이니까. 그럼 여기 있네, B 제곱. 빼줬고. 그럼 이건 뭐야? 4AB니까 반이니까. 4AB의 반이니까 2AB지? 빼줬고. 그럼 요거는 요거 빼줬고. 요거는 요거 빼줬고. 또 요거는 뭐겠어? 4A-EB하고 EB하고 곱한 걸 빼줘야지. 응? 해볼까? 4A 마이너스 2B에다가 곱하기 2B를 해야지. 근데 2로 나눠줘야지, 삼각형이니까. 그럼 B만 하면 되지. 그럼 4AB 마이너스 2B 제곱이지. 4AB 마이너스 2B 제곱. 됐어? 그럼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해야 되는데, 이 지수 같은 것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자, AB는 있어. 여기 있네. 또 여기도 있네. 그지? AB 이거랑 이거랑 하니까 6AB니까 요거 2만 남지? 2AB. B제곱하고 EB제곱이랑 계산하니까 플러스 B제곱 남아. 요 EB제곱이고 이건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B제곱이 2개 플러스 B제곱이 마이너스 1개. 그러니까 플러스 1. 맞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다고. 그러니까 총 뭐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S가 뭐라고? 전체 넓이가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근데 지금 뭘 구하라고? A를 S, B에 대한 식. 그러면 A는 이렇게 남겨야지. 그래서 이렇게 S하고 B를 여기다 써야지.
A만 남기려면, A만 남기려면 먼저 B제곱부터 1로 넘어가야지. 그러면 S-B제곱이 돼. 맞지? 네. 이거 없어졌어, 그지? 네. 그러면 오 여기다가 2, 나 2로 나눠. 네. 그럼 2로 나누면 이거 없어지지? 네. 그러니까 여기도 2로 나눠. 그러면 AB가 되지? 네. 근데 이거 B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돼? 이 B 없어지지? 네. 알아?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B분의 1. 그러면 이거 합쳐서 2B. 여기는 S-B제곱. 이렇게 2B, S-B제곱. 다시 해줘야겠지? 그치? 응? 이제 문제가 뭐야 했어 이거? 문제가 A는 A를 A를 A에 관하여 SB로 정리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S는 계산한 게 뭐라고 할까? EAB 플러스 B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걸 없애줘야지 뭘. 요걸 없애려면 여기다 B제곱 빼줘? 예. B제곱 빼주면 여기다는 뭐 줘야죠? 더하기 B제곱? 예. 여기는 빼주고 여기는 도와주고 그지? 예. 왜 같이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 그지? 예. 근데 여기다 2를 없애주려면 양변에 2로 나눠? 예. 2 2 2로 그지? 예. 근데 여기에 뭐가 남았어? 그럼 AB가 남았지? 예. A B가 남았으니까 여기를 b분의 1로 곱해주면 이거 없어지지?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기 b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쓰면 2b지? 2b 어?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나죠 그치? 그럼 s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a만 남는다고 이렇게 돼? 다음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식이 있는데 아 이게 식인데 요 가랑이랑 요랑 똑같이 해주려면 그지? 요게 이만큼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를 일로 넘겨도 되네 그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a가 넘어가면 여기서 뭐가 돼? 플러스 6a? 플러스 6a 그럼 이거 계산해서 뭐가 돼? 마이너스 2a 어우 되네 2a 또 9b 맞죠? 근데 이거 통째로 이거 마이너스 곱해줘도 돼? 이거 마이너스 1 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이거 플러스 되잖아 그럼 여기다 통째로 마이너스 1 곱한 거지? 그러면 이게 뭐가 돼? 분호 바뀌어서 그지? 2a 이거는 마이너스 9b 이렇게 되지? 왜? 마이너스 1을 이렇게도 곱해주고 이렇게도 곱해줘야 되니까 맞아? 자 그러면 이거 남았잖아 다시 네? 그러면 요 동그라미 2a-9b야 그지? 응. 그러면 요거만 남고 2a-9b야 그러면 요 바깥에 거 이거 풀어 헤쳐도 되지 이제? 풀어 헤쳤는데 그러면 요거 또 이동하면 되네 5b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그지? 마이너스 5b가 되니까 마이너스 14b가 되네 이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4b 맞아? 오 그러면 2a-14b인데 그지? 근데 여기서 요 마이너스 2잖아 여기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로 그러면 곱하기 여기 뭐 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 되고 2하고 2분의 1 해서 없어지잖아 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요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뭐 나와? 마이너스 a 나오지 네. 이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나오고 2하고 7 되니까 플러스 7b 나오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네 요거 또 뺏기면 a 더하기 3b 마이너스 네모는 이거 되네 어? 그지? 그러면 뭐냐 또 요거를 a를 이리 넘겨? 그러면 마이너스 a 돼? 그래서 마이너스 2a 요거 마이너스로 넘겨? 그럼 마이너스 4b 맞지? 이것도 없어졌지? 어? 그럼 이렇게 되네 결국 마이너스 네모는 뭐라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맞죠? 그러면 요거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이거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게 플러스 되잖아.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것도 플러스 플러스 되잖아. 딱 나오는데 오 부호 달라졌네. 뭔가 틀렸네 어딘가에. 다시 어?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해봐야지. 계산이 틀렸을게. 자 다시 요걸 넘어가요. 그럼 몇이 돼요? 플러스 2a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9b가 되죠. 됐죠? 이거 끝났죠? 저 마이너스 곱해줘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2a 마이너스 9b가 되죠. 9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둘 다 바뀌지. 됐죠? 그러면 요거 없애야죠. 이렇게 없애고 다시 5b가 이리로 넘어가요. 그럼 넘어가면 몇이 돼요? 2a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4b가 되죠. 이거 없어졌죠. 또 마이너스만 곱해줘요. 그러면 뭐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14b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는 없앴는데 이걸 2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2분의 1로 나눠줘. 곱해줘요. 그럼 이거 없어지죠. 2분의 1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a 반절씩 되니까 플러스 7b가 되죠. 또 이거 벗기지요. a 넘겨요. 그러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가 되죠. 없어졌어요. 3b도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3b가 되죠. 그러면 여기 뭐죠? 아, 플러스 4b가 되네요. 맞나요? 없어요. 어 마이너스로 곱해요. 그럼 이거 부호 반대로 해요. 그럼 2a 마이너스 4b가 되죠. 뭐 다 했네. 이해 됐어? 순서대로? 할 수 있겠어? 오케이. 다음 6번 y는 2x 마이너스 1일 때 이것을 y에 관한 식으로 그러면 y는 요거지. 이 식을 집어넣으면 돼. 그치? 그럼 y는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래서 y에 대해서 나타내라. 어 y에 대해. 아 그러면 여기는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렇게. 그게 말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y 1승 y 제곱 y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y로 쓰라고. 그지? y로 쓰려면 이 대입할 게 뭘 대입해야 돼? y를 남겨야지. y에 관한 식으로 하면 y가 남아야지. 이게 남아야 돼. 남으려면 y가 남으려면 y가 있어야지. y에 관한 식은 y가 남아야 돼. 그럼 y가 남아야지. 그러면 요걸로 넘기면 y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2x지. 양변에다 뭐 곱해? x만은 요것만 넘어. x만 남으면 되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없어지지. 왜? 이게 1분의 2니까. 그럼 이거 약분돼서 없어지지. 여기도 1분의 2 곱하니까 2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x자리에 이걸 넣으면 이걸 넣으면 x자리에 이걸 넣으면 다 뭐만 남아? 이렇게 계산하면 1은 2, 2, 3은 6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그지? 그럼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플러스 2y 플러스 7 요거 계산하면 4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y 이렇게 y만 남잖아. 자 y에 관한 식이면 남는 게 뭐가 남아야 된다고 마지막에? y가 남아야 돼. y가 남아야 되니까 아? 예. x를 집어넣으면 x자리에다가 그지? 남는 거는 두고 없앨 거 x잖아. 예. 그럼 x를 찾아야 돼. x가 뭔지 이렇게. 자 다시 자 y에 관한 식으로 치면 어떤 게 k가 있으면 여기다가 y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y가 남아야 되잖아. 네. y가 남으려면 여기서 y가 남으려면 y만 이거면 딱 넣으면 이건 어떻게 그지? 그러니까 y에 관한 식으로는 뭐라고? x는 뭐 이렇게 정리해야지. 그러면 봐봐
y에 관한 거 y를 남겨야지. 예. 그럼 x를 사라지게 해야지. 예. 그러면 y에서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1은 2x. 그럼 x만 남겨야 x 대신에 넣지. 이 y를. 그지? 예. 그럼 이거 2로 나누지. 예. 2로 나누지. 그럼 x만 남지. 예. 그럼 요거를 x 자리에 탕 쳐놓으면 되지. 예. 그럼 y만 남는다. 이해됐어요? 자, y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x는 y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x 자리에다가 넣어. 이해됐어요? 중요해. 자, 다음. 아, 이런 거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8승, 4승, 2승이면 여기 몇 승이에요? 2승. 8, 4, 2, 5에 여기는 1승이잖아. 5에 생략됐잖아. 맞아? 그러면 5에 1승에다 1이면, 아, 그지? 이거는 2, 4, 8인데, 봐봐. 이게 5에 1승 플러스 1이지? 그럼 4는 뭐라고? 5하고 1만 가지고 하면 5 빼기 1? 이게 4라고. 그러면 이건 1승, 1승이지? 네. 그러면 이 공식이야. a-b하고 a 플러스 b를 하면 뭐가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 두 개 같으면 잠깐만. 자, 그래서 a 플러스 b하고 a-b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두 개 곱하면 a제곱이지? 네. 이렇게 하면 플러스 ab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b가 돼서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와. 네. 그래서 이게 1차들이 이게 합치고 차를 합차공식이라고 하거든. 합차공식. 합하고 빼는 거 차이. 이 합차공식으로 합하면 2차가 되고 또 2차가 4차가 되고 두 개씩 올라가. 그래서 이거 두 개 하면 뭐가 된다고? 5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돼. 그러면 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지? 그러면 또 몇 제곱이 돼? 5의 4제곱, 5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이 또 돼. 그러면 또 합차가 또 나오지? 그러면 이거 두 개 하면 또 뭐라고? 5의 8제곱, 마이너스 1의 8제곱이 돼. 또 합치면 뭐가 돼? 5의 16제곱, 마이너스 1의 16제곱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교훈은 뭐냐면 1이 있으면 요 제곱 있잖아. 그럼 이거 16 쓸 수 있다고. 1은 n제곱이라고 맘대로 해도 된다고. 그 다음에 이게 합차공식이라고. 합차공식 됐어요? 네. 그럼 됐지? 오케이? 자, 8. 자, 이런 건 툴로 전체로 다 해야지. 어떤 식에다 이거를 곱해야 돼. 곱해야 되는데 끊어야지. 잘못하면 나누었더니 이것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식을 네모칸 치고 나누기 뭐라고? 4 a b 제곱을 하였더니 결과가 뭐가 나왔다고? 동그라미가 나왔다. 근데 바르게 계산하라. 그런데 요식부터 구해야지. 잘못한 걸로 이걸로. 어?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더니 이것이 되었다. 아, 그러면 계산할 때는 곱하기 이것분의 1이지? 맞아? 그럼 이거 없애려면 자, a 곱하기 b분의 1은 c인데 이 b분의 1에서 b가 없애려면 여기다 곱하기 b 하면 되지? 네. 그럼 없어지는 거니까 요거를 통째로 여기다 곱하면 돼. 이렇게 4 a 제곱 b a b 제곱 이걸 곱하면 돼. 이걸 곱하려면 이게 두 덩어리지? 네. 항이 이렇게 두 개니까 이렇게 두 번씩 해줘야지. 네. 그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가. 이걸 가지고 다시 이걸 다시 정상적으로 곱해. 네. 이렇게 이걸 놓고 곱하면 답 나와. 됐어? 응. 이거 좀 많이 해봤지? 네. 응. 다음. 저 요거는 이렇게 아까 보였지. 1승이 있으면 이거 2승이 됐지. 근데 뭐부터 하는 게 좋냐면 분모 나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통분. 어? 분수에 덧셈 뺄셈이 나오면 뭐라고? 통분. 한번 써봐. 뭐가 분수에 덧셈 뺄셈은 통분.
덧셈 뺄셈은 무조건 통분. 자, 보시면 여기 봐봐. 저 x제곱, y제곱이면 이걸 통분하려면 여기다 y제곱 곱해야지. 그러면 여기도 y제곱 되지. 그럼 여기는 x제곱 곱해야지. 그래야 여기 x제곱 되지. 그럼 밑에는 어떻게 돼? x제곱 그지? y제곱 있고 위에는 뭐가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됐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멀쩡한데 이거는 뭘로 바꿨어? 제곱으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걸 제곱해줘야 돼. 이렇게 이걸 이쪽을 한쪽에 제곱하면 이쪽도 제곱해도 돼. 됐어요? 그러면 이걸 제곱하면 뭐라고? 이걸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xy. 이거 외웠어? 플러스 y제곱. 이걸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 돼. x 플러스 y를 두 번 곱한 거지? x 플러스 y를 두 번 곱하면 이렇게 하면 x제곱, 이렇게 하면 xy, 이렇게 하면 xy, 그러니까 xy 두 개. 그럼 이렇게 하면 y제곱. 이렇게 이해되세요? 아니었어도 이렇게 하면 돼. 자, 이렇게 되면 y제곱. 근데 여기에서 xy가 뭐라 그랬어? 4. xy가 뭐라고 했어? 4. 그러면 x제곱 플러스 뭐라고? 응? 2 곱하기 4 더하기 y제곱. 이게 몇이라고? 이거 66이니까 36. 그럼 2, 4, 8이요? 8 이쪽으로 나와서 빼줘. 그럼 몇이요? 8 빼면 어? 28? 그러면 x제곱하고 y제곱은 요거는 28이야? 28 됐지.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됐어. x제곱 y제곱은 xy를 곱해서 이렇게 제곱을 해도 돼. 그 지수 법칙에서. 그러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x제곱 y제곱. 그래서 사인. 그러면 xy는 몇이라고 했어 아까? 4라 그랬지. 4의 제곱은? 8. 어? 16. 그러면 위에는 뭐라고? 28. 28. 밑에는 뭐라고? 16. 응? 16이어야 되는데 왜 42가 됐지? 이거 하보. 4, 46. 4, 7, 28. 이걸 잘못 쓴 거지? 아, 4의 제곱이라고 쓴 거구나. 42가 아니라. 4의 제곱이요. 42가 아니라. 글자고 크기가 똑같으니까 헷갈리죠. 됐어? 응? 자, 요것이 있을 때 요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봐봐라. 2, 2 분의 1, 3, 3. 요거 뒤집어, 역수로. 그러면 x, x제곱 분의 1. 그지? 요거는 뒤집어서. 이렇게 짝으로 돼 있지. 이렇게 뒤집어서. 짝으로, 이렇게 짝으로. 곱하면 뭐가 돼, 둘 다? 이거 곱하면 1 되지. 이거 두 개 곱해도 약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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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1 되지.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뭐라고? 상반방정식이네. 상반방정식. 근데 어쨌든 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x가 여기 있으니까 0이면 안 되지. 어쨌든 0이면 안 되고. 근데 요거를 갖다가 뭘로 나눈다고? 요거? 요거 제곱이잖아. 아, 그 짝으로 되게 나눠야 돼. 그러면 x로 나눠. 이거 그럼 x 하나 없어지니까 그거 없어지지? 그러니까 x만 남지? 이거 네. x로 나누면 x 없어지지? x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 4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지? 네. 짱이네, 그제? 응?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응? 이렇게 나오면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 뭐라 진다면, 자, 이걸 제곱해볼까? x 마이너스 x 분의 1을 제곱하면 요거 제곱 뭐 나와? 요거 제곱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하고 a, b니까 곱해주지. 아? 그래서 마이너스 2만 나와. 왜? a는 x고 b는 마이너스 x 분의 1이니까 이거 서로 약분되고 이거 없어져.
그래서 플러스 4. 거기에다가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x들이 다 없어지고 x제곱, x제곱분의 1하고 2 숫자가 따로 나와.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2 하면 요거 4 이렇게 나오잖아. 4 이렇게 나오면 요거를 제곱했어. 이거를 제곱하면 4, 4, 16이지? 네. 아? 그러면 여기에, 여기, 이게 16이지? 그러면 요게 넘어가면 빼주면 되지? 네.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x제곱하고, 어? 마이너스 x제곱분의, 아,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게 뭐라고? 14. 14. 이렇게 할 수 있다고. a,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이게 마이너스네. 18. 18이 되지. 어쨌든 이렇게 1승을 하면 뭐 할 수 있다고? 2승도 알고 있고. 2승하고 1승 곱하면 뭐도 할 수 있다고? 3승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야, 점차. 이해되세요? 그런데 요거는 짝을 지으면 되지, 이렇게. 이거랑 제곱이랑 요거랑 요거랑. 그지? 그렇게 해서 요걸 짝을 지니까, 짝을 지니까. 어, 요거 x3승 플러스 x제곱 분의 1. 그런데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 요게 나오는데 요거를 곱해봐나? 그러면 a제곱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요거 마이너스 1 x제곱 그지? 그 다음에 2ab 2 a는 x지? b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지? 그럼 이거 약분되잖아 이렇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2 숫자가 딱 떨어지잖아. 아 그래갖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2만 더해주면 똑같아지지. 그래서 2를 더해준 거야. 이것 때문에 여기는 빼줘야 되지 2를. 그럼 여기 더해줘야지. 그럼 똑같아지지. 그러면 요거 두 개만 남지. 이해돼? 다시 이해 안 될 거야. 자 요거는 얼마큼이냐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자, x제곱이고 그지? 자, 이렇게 해볼까? 그럼 x 마이너스 x분의 1. 공식을 외우면 쉬운데 못 외우니까 이걸 맨날 쓰는 거야. 이렇게 수학이 그래. 못 외우면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외우면 빨리빨리 그걸로 하고. 이건 x제곱, 이거는 뭐라고? 마이너스 1.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 맞아? 이거는 뭐라고?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이거를 요식이 요식이.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2가 2만 해주면 요 두 개만 남지. 이 두 개는 여기에 있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요곳에서 2만 더해주면 요 x제곱하고 요거랑 요거가 남는다고.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 3이고 이것도 3이지. 마이너스 3으로 빼주면 x, x 마이너스 1이라고. 그걸 곱해주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왔지? 네.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x분의 3. 이렇게 나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걸로 할 수 있어, 이걸로. 근데 요거는 4라고 나왔어. 그럼 4 여기다 쏙 넣어주고. 네. 4 여기다 쏙 넣어주고. 그럼 계산 넣는다. 됐어? 이게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더 해주고 싶은데 지루할 테니까 다음에 또 나오겠지. 자 이런 거를 계산할 때는 어? 분수로 되니까 이런 건 똑같아. 이게 1분의 3이지. 맞아?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줘. 왜 그러냐면 2분의 1은 몇이야? 6분의 3이요. 맞아? 그럼 2, 3은? 2 곱하기 3은? 1 곱하기 6.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분수를 할 때는 요거랑 요거 곱하니까 여기는 2y 뭐 있어? 마이너스 x지? 그 다음에 3배를 하니까 이거는 6x 플러스 뭐가 돼? 이걸로 6x 3y. 요거는 이쪽으로 가자. 마이너스는 y가 남지? x는 1로 가자. 그럼 마이너스 7x네. 그지? 여기 밑에 써있네 이렇게. 그지? 그러면 요걸 전체를 할 때 이게 무슨 식이요? x에 관한 식이지. x에 관한 식으로 하면 뭘로 정리해야 돼? y는 x만 남아야 되니까.
y는 뭐 해갖고 집어넣어야지 y 자리에다가. x에 관한 식이니까 y에다 집어넣고, y에 관해서 하면 x에다 집어넣고. 아니야? 자, 그러니까 요거를 x 자리에다가 어디요? 여기 x 자리, 여기 x 자리에다 다 뭘 집어넣어? y 자리에다가 뭐 x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y를 싹 없애야지. y를 싹 없애니까 y 자리에다 다 집어넣래. y 자리에다가 해볼까? 요거를 y 자리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럼 뭐만 남어? x에 관한 거니까 x만 남는다고. 이해됐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전부 다 뭐라고? x에 관한 식이니까 y만 여기다 다 y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아니면 이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했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7x. 먼저 계산한 다음에 집어넣어도 되고 모조리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해도 돼요. 상관없어. 됐지? 10번. 이런 거는 조건으로 하니까 좀 재밌기도 한데 ABC가 0이야. 그치? 그러면 오, 잘 봐. 이렇게 3개인데 0이지? 이거 두 개니까 어? A 더하기 C로 나면 마이너스 B 하나로 바꿀 수 있지? 맞아? 오케이? 왜? B하고 C, B하고 C만 남으니까 이쪽으로 딱 넘어가면 마이너스 A. 그럼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다고? 마이너스 A. 맞아? 다시 B하고 C 있지? B하고 C 넘겨놓고 이걸 넘기면 B 더하기 C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 A로 넣으면 A 약분돼? 그래서 2분의 1만 남네. 이렇게 약분되네. 이것도 C 더하기 A니까 뭘로? 마이너스 B로 바꿔? 그럼 B로 하면 BB 약분되네. 맞아? 이것도 CC 약분되네. 2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3개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오케이? 응? 자, 이렇게 3개를 주면 항상 뭐라고? 이 두 개를 남겨놓고 반대로 옮겨서 이렇게 해줘야 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것도. 자, 13번 보시면, 1차 방정식이래. 그럼 1차 방정식이 있으면, 방정식은 한쪽이 0이 돼야 되지, 그치? 한 해가, 이거는 뭐라고? X자리? 이거는 뭐라고? Y자리? 그러면 X에다가 R 넣고, Y에다 R-1 넣으면 돼. 그치? 그렇게 집어넣으면 x에다가 r 집어넣고 요 y에다가는 r-1을 이렇게 통째로 넣은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는 거지. 이렇게 넣었지 x, y에다가. 이걸 계산했더니 이거는 마이너스 4r이니까 마이너스 5r. 그 다음에 이거는 5 되지. 그럼 넘어가면 4가 되면 넘어가서 빼주지. 그러니까 10 되니까 r에다가는 마이너스 r, 이거 플러스 되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그래서 답 끝. 다음은 자, 14번 xy가 자연수래. 자연수인데 두 1차 방정식이 있대. 모두 만족하는 상속방. 그럼 당연히 이 모두 만족하는 건 이게 뭐라고?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 두 수를. 그래서 자연수 xy가 있는데 두 1차 방정식이 이렇게 교차해야 여기에 교점이 생겨야 모두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써봐봐. 여기에 3x 마이너스 y는 1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두 xy를 다 모두 만족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맞춰야지 숫자를. 그러면 요거를 두 배를 해 아니면 요거를 세 배를 해? 밑에 거 두 배 해? 그러면 6x 마이너스 2y는 두 배를 해야 돼. 다 양쪽에다가 2. 이거는 똑같이 써줘. x 더하기 2y는 5.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해? 서로 이거 빼기가 더하기가 부호가 반대니까 어떻게 해? 더해줘야지. 그냥 없어지지. 그럼 이게 뭐가 돼? 더하면 7. 7x 이거는 7. 7. 그러니까 x가 뭐야? 1. x에다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 그럼 y값 금방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교점이라고. 자, 하나 남았어, 이제.
자, 그게 두 연립 방정식이야. 두 연립 방정식은 해가 서로 같을 때, 서로 같을 때 당연히 같이 해가 해근이 같다, 그 교점이라.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 풀어라 이런 건 똑같을 거야. 그지? 근데 요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의 해가 같으니까 봐봐. 한 개, 두 개, 여기를 지나면 세 개, 네 개. 요 한 점에서 지내. 요 두 개랑 요 두 개랑 해가 같대. 이렇게 두 개 해도 돼. 그러면 요 두 개랑 요 두 개, 요 두 개랑 요 두 개도 해가 같다고 해도 되지. 그러니까 뭐하러 여기는 9, 5, 4, 5 이건 B, 7, 2, 5인데 A 어딨어? 요게 A야? A? 그러니까 왜 A, B 있는 걸 하지 말고 먼저 이 두 개를 하면 되지. 맞아? 아? 그러면 이게 2X니까 이걸 4X로 만들어. 맞아? 4X 플러스 몇 I야? 두 배로 했으면? 10I. 또 두 배로 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지? 4X 마이너스 5Y 또는? 이거 13이냐? 13 이렇게 쓰면. 자, 부호가 반대지, 이렇게? 그럴 때는 빼줘야지. 이거 빼주면, 빼줄 때는 계속 빼줘야지, 이렇게? 이거 빼주면 뭐라고? 없어지고? 이거 빼주면 15y?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이것도 빼주면? 마이너스 15? 이게 마이너스 돼야 되잖아. 항상 이렇게 곱해줘야지, 빼줄 때는? 응? 그러면 y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응. y가 몇이지?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15, 그지? 응. y가 마이너스 3 되겠네, 그지? 응. 맞아? 응? 맞냐? 계산했을 때. 자, 지워보고 보면. 다시 해봐야지. 계산이 틀린 것 같아. 요게 뭐라고? 4x 플러스 뭐라고? 10y 두 배니까 는 마이너스 2 두 배지.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5y 13. 이걸 좀 빼주는 거지. 빼주면 이거 없어지고 빼기 빼기 플러스 되니까 이건 15y 되고, 그지? 이거 빼기 빼기 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5 되고. 맞아? 그 y는 마이너스 1, 그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2. 맞아? 그러면 여기 a 있잖아.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이거 10이지? 10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는 7. 그럼 a 구할 수 있지? 그래서 a는 몇이어야 돼? 3. 3. 똑같이 여기다가 x에다 2 집어넣고 y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이렇게. 집어넣고 비는 4 이렇게 말하고. 됐어요? 오케이? 수고했어.